사무보조? 어디서? 그냥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. 그럼 세탁소는 어떡하고? 계속 해야지. 일하는 시간이 달라서 둘 다 가능해. 기왕이면 월급 빵빵하게 달라고 해. 쥐꼬리만한 돈에 네 청춘 다 처박지 말고. 가만. 그럼 내가 하루 종일 준이 봐야 된다는 거네? 얘 슬아야! 왜요? 그러지 말고 준이 어린이집 보내자. 나 단 몇 시간이라도 숨통 좀 트자. 그러고 싶어도 아픈 애라고 아무데도 안 받아줘. 나도 무턱대고 맡기긴 싫고. 엄마도 엄마 인생이라는 게 있어, 얘. 그러니까 부탁 좀 할게요. 엄마가 당분간만 고생해줘요. 그리고 그 변호사인지 뭔지 아는 그 남자 말이야. 너무 친해지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둬. 홀어머니 이모까지 얹혀 사는 반찬가게 외아들이면 정말 별로다. 꽝이야, 꽝. 엄마 반찬가게 사장님도 만난 거야? 그럼 엄마가 돼가지고 내 딸이 어떤 집 남자랑 엮였는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엄마! 걔 동아는 어떤 집 아들이야? 잘 살아? 부잣집 외동이야? 얘 대답 좀 해봐.